잘 안다고 하지만 사실 헤아릴 수 없잖아요. 다 헤아릴 수 없는데 내가 마치 남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 착각하면서 누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특별히 나는 은혜를 받아도 괜찮지만 남이 은혜 받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굉장히 인색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마음이 토라지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서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귀한 딸이 있지만 전에 한번 유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울고 나서 다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예배 중에 새아기 축복 기도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애기도 보기 싫고 부모도 보기 싫고 힘들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 안에 있던 상처가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찬양을 너무 잘하거나 말씀을 너무 잘 전하는 사람을 볼 때 분명 그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은 것들인데 괜히 그거를 못 가진 저를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더글로리라는 드라마에서 학교폭력 가해자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는 말로 피해자의 마음에 상처를 입힌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내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불편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일평생 마음대로 살다가 임종이 다가와서 그제서야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세례를 주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그런 사람과 다를 게 없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이 조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는 참 감사한 이야기인데도 말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쓴 이 선글라스가 잘 어울려 보이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로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의 색깔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요나는 지금 민족의 감정이라고 하는 색깔의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을 괴롭혔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요나가 화를 내는 것에 더 쉽게 공감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내 생각, 내 경험, 내 감정에 비추어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가 있죠. 그게 우리에게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이라고 하는 그 색깔의 안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봐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을 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난 사람, 끊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색깔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은혜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동찬 전도사님이 참 좋은 묵상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책임감 있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면 안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이켰다면 정말로 변화된 삶의 자리가 나타나야 됩니다. 전도사님이 소개한 그 드라마에서처럼 우리가 우리의 책임감 없는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우리로 인해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에 열려있는 삶, 내가 받은 은혜에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